안녕하세요. 네, 계속 쑥스럽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가 나왔는데요. 아마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강의 계획서. 그리고 OX 지문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해야 될 시간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죠? 네, 손좀 들어보실까요? 네. 왜 이렇게 많으세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은 11월, 12월 강의 오픈되어 있을 테니까, 주말에 한번 쭉전 과목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오늘은, 11월, 12월 달에 강의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재를 진행을 할 건데요. 맨 앞에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은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공시법령으로서 우리 시험에서 2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시법령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은 여러분들이 제일 사모하시는 민법마저도 네, 전부 다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죠. 헌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을 구성하는 요소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딱두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치 구조라는 것은 이 통치 구조에 의해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는데,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힘을 본질로 합니다. 그렇죠. 힘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그 통치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반대로 이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권이에요.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것을 기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창설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통치 구조 때문에 국가가 창설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창설하는 법이 헌법이라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있을 텐데,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통치권은 어느 공간에 미칩니까? 대한민국 전 영토에 미칩니다. 그렇죠? 이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라는 권력을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당연히 우리나라 전 영토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전 영토, 전 국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를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통치권을 제대로 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국가는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 정보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은 어떠한 매개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느냐면, 이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은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이라는 용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 지는 토지라는 뜻이 될 테고, 이 적은 서적할 때 적자예요. 서적할 때이 적자는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라 하면 토지 정보를 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적공부에다가. 그럼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적공부를 관리합니다. 대통령은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장관급에게 관리를 시켜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자가 됩니다.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장관이냐면 전 국토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장관급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임무를 맡기는데 지적소관청이라는 관청에게 맡깁니다. 지적소관청. 이때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지적토지정보라고 했죠. 소는 담당한다는 한자예요. 그래서 토지정보를 담당하는 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소관청에게 이 임무를 맡깁니다. 임무를 맡긴다는 것도 법률용어가 있는데 위임한다라고 불러요. 이 위자는 맡길 위자고 임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업무를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맡기게 돼요. 이때 지적소관청은 구체적으로 시장님, 군수님, 구청장님을 얘기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전 국토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시, 군, 구 단위로 쪼개지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누가 일을 하는 겁니까?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전 국토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 군, 구 단위라고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지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고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느냐 요 지문이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지적소관청의 임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통치권과 관련이 없는 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이라는 통치권과 다른 별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치권은 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권력이 이 자치권이에요. 국가는 통치권, 지자체는 자치권 이렇게 권력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권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통치권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볼 거예요. 따라서 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이 바로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구청장이라는 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치구청장이 있고 비자치구청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구청장이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은 이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에요. 그렇죠.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고 비자치구청장은 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구청장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이 구청장님은 반드시 이 자치구청장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지만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치구청장이건 비자치구청장이건 둘 다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은 두 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는 국가기관. 비자치구청장은 하나의 직위만 갖고 있을 겁니다. 지자체의 직위는 없을 테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일 때 그 구청장님은 반드시 자치구청장일 필요는 없고 자치구청장도 되고 비자치구청장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여기 요거는 갑이라는 시입니다. 갑이라는 시인데 요 시 안에는 구가 있습니다. 네 개의 구가 있는데요. A구, B구, C구, D구. 이렇게 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D구가, 요 A, B, C, D, 요 네 개의 구가 전부 다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예요. 그래서 여기 구청장님은 자치구청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에요. 그러면 요 자치구청장님은 D구 자치구청장님은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치구청장은 두 개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로서의 지위,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구청장이라고 한다면 여기 시의 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일까요? 아닐까요? 네? 지적소관청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 시의 시장님이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 들어오는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둘이 존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A시의, 갑시의 시장님도 지적소관청이 돼버리고 요 D구의 구청장님도 지적소관청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것은 네,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업무는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게끔 분장되지 않습니다. 나눠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요것도 요 D 구청장님도 지적소관청이라고 한다면 요 시의 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의 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토지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이 둘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지적소관청이 둘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쵸? 그렇다면 요 D구가 만약에 비자치구라고 한다면 요 D구의 구청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찬가지로 될 겁니다. 자치구청장이건 비자치구청장이건 지적소관청의 지위는 있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비자치구의 구청장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 시의 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맞습니까? 될 수가 없죠. 업무에 충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장님은 뭐 하는 놈입니까? 네? 뭐 하는 놈이겠습니까? 그냥 쓸데없이 집어넣은 걸까요? 아닙니다.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가 없는 시의 시장. 강릉시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강릉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의 지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은 지적소관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보신 거예요. 11월 달과 똑같이 하면 욕먹겠죠? 그래서 조금 더 네, 조금 더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거는 나중에 문제집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을 보신 겁니다. 이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출제 안 되는 건 안 하겠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 텐데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요 나중에 본 시험을 보실 때 최소한 10개 이상은 득점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너무 쉬운 법이라서 10개 이상 득점하실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12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여자 수험생들 중에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같이 쫑알쫑알 하시는 게 네, 접근하기에 좀 더 쉬우시게 될 겁니다. 용어만 익숙하다면 이거는 나올 게 뻔해요. 다 득점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공간이라는 용어는 왜 나왔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공간.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거기서 바로 공간이라는 용어를 따서 여기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요거 전 국토에 관한 정보. 전 국토에 관한 정보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시법령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예요. 그러면 공시법령은 공시란 용어는 여기서 따온 겁니다. 공시. 전 국토에 관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공시란 공시법령의 한 파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간략하게 너무 기니까 공간정보법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공간정보법 12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기본권. 아, 그 전에 몇 가지를 더 보죠. 여기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는데 통치권이라는 권력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누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그렇죠. 입법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회. 그렇죠. 사법권은 법원. 그 다음에 행정권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권은 누가 갖는 거냐? 이 국회, 그 다음에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그 다음에 대법원장. 이 양반들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갖는 권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그래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을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통치권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권을 통틀어서 통치권이라고 얘기하고 그 주체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가 대단히 요전에 전 국토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물건을.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집니까? 움직이는 재산과 움직이지 않는 재산 두 가지로 나누시게 될 겁니다. 움직이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법 아마 98조인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또한 둘로 나눠지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부동산인데요. 이것도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토지와 아닙니다. 토지 위의 정착물 이렇게 나눠져요. 토지 위의 정착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민법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 위 정착물은 그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토지라고 한다면 토지 위에 붙어 있는 정착물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나무도 있을 수가 있고 육교가 있을 수도 있고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여러 개의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동산은 뭐겠습니까? 요겁니다. 건물. 그렇죠. 그래서 이 토지 위 정착물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건물과 토지만 부동산인 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에서도 중요한 부동산이 바로 토지와 건물이고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요 두 개의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들도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건물만 부동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부동산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공시법령에서 부동산은 두 가지만 다룹니다. 뭡니까? 토지와 건물. 왜? 부동산 중에서 가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공간정보법률은 공간정보법은 무엇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국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전 국토 토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도 다 했던 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정보는
두 개의 정보가 있어요. 첫 번째, 토지 자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토지 자체에 대한 정보. 두 번째는 토지가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를 우리 헌법이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국가예요. 헌법에서는.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헌법이론상으로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권자를 인정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다 경중을 구별하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정보냐면 통치권의 대상은 토지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 공간정보법, 공간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부수적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로 이것을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공간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이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느냐면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정보라 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11월 달에 오신 분들은 이미 암기가 되셨고요. 오늘 처음 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오늘 암기하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될 겁니다. 두 문자를 따셔서 일단 빨리 외우셔야 될 거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같이 떠드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지면 12개의 문제에 다 득점이 가능한 법이 이 법이니까 네. 소지지면 경좌표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지지면 경좌표. 소, 소재, 지, 지번, 지, 지모, 경, 면, 면적, 경, 경계, 좌, 좌표. 그렇죠. 여기서 소재지는 뭘 의미하느냐면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동단위까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농촌지역은 리단위까지를 얘기합니다.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번은 토지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번호. 건물은 번호가 없지만 토지는 번호가 존재합니다. 토지의 번호.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의 사용목적을 줄인 말이 지목이라고 불러요. 토지의 사용목적 줄여서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면적은 넓이가 될 테고 이 경계는 이걸 얘기하죠. 토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도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인접토지와 구별되는 선, 이게 경계예요. 인접토지와 구별되는 선, 바로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좌표값은 뭐냐면 지금 이 토지가 존재할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경계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이 점을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 경계점이라고 불러요. 이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고 이 경계 자체가 이렇게 선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림 형태의 정보라고 불러요. 그림 형태의 정보. 그러면 이 경계점도 그림 형태의 정보죠. 맞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래프를 배치시킵니다.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이렇게 X축, Y축 그래프를 배치시키고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 그러면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인데 왜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것이 경계점이고 경계가 그림 형태의 정보니까 경계점도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그림 형태의 정보인데 여기 X축, 여기 Y축으로 해서 좌표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원점이 될 테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여기가 X가 아니고 Y느냐. 측량은 여기가 Y가 맞습니다. 측량에서는. 그러면 여기가 숫자들이 나올 텐데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을 요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됐다 해서 경계점 좌표라고 부릅니다. 경계점 좌표.
너무 기니까 줄여서 좌표값, 좌표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표값. 그래서 이 좌표는 경계점 좌표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지에 관한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와 왜 벌써 한숨을 쉬세요? 주소. 네. 요 세 가지를 소유지에 관한 정보라고 불러요. 이는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부수적인 정보라고 부릅니다. 부수적인 정보. 자본주의 사회니까 소유자 정도는 등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주된 정보는 토지 표시, 부수적 정보는 소유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적 공부가 나오는데요. 요 지적 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공적인 정보를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정보,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적 공부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거죠. 첫 번째, 가시적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 가시적 지적 공부를 컴퓨터 파일로 전환시킨 게 있습니다. 이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여기서 가는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건 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적 공부, 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적 공부를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요. 이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는 모니터에 띄우면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모니터에 띄우기 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학자들이 쓰는 용어에 불과하고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되고 저장된 지적 공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되고 저장된 지적 공부. 이게 바로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라는 뜻입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 공부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 공부를 얘기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지적 공부가 존재합니다.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대장 형태, 두 번째 도면 형태, 세 번째 경계점을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경계점은 경계와 경계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경계가 이게 선이에요. 그림 형태의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계점도 그림 형태의 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좌표값으로 전환시켜서 등록한 장부가 있는데 이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장 형태의 장부는 요 대자가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청와대 국가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장은 장부라는 뜻이 될 테고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장부라는 뜻인데 이 대장은 그 구성이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글자로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 도자는 그림 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림 형태의 지적 공부를 도면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으로 구성된 지적 공부예요. 이 경계점은 그림 형태의 정보가 되겠죠. 근데 좌표값은 숫자죠. 숫자는 문자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림 형태의 정보가 문자 형태의 정보로 전환돼서 등록한 장부예요. 요거는 대장의 정보, 아니 도면의 정보죠. 요거는 대장의 정보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골고루 가지고 있다고 해서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부릅니다. 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중간적 성격의 장부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장 형태의 장부는요. 모든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불러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이 대장 형태의 지적 공부는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 형태의 장본은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존재했었는데요.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특수한 토지들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 소유자는 여러 명인데 토지는 한 필지인 토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공유토지라고 불러요. 이러한 공유토지는 일반적 토지와는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공유토지만을 규율하기 위해서 대장 형태의 장부, 즉 문자 형태의 장부가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장부의 이름은 공유지연명부라는 장부입니다. 공유지라는 뜻은 공유토지라는 뜻인데요. 이 공유라는 개념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상세하게. 참 어려운 개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연명이라는 뜻은 공유토지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겠죠.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이에요. 공유토지의 소유자들의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자들 이름을 연속해서 기록한 장부, 공유지 연명부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어떠한 토지들이 나타났냐면 아파트가 많이 세워졌죠. 지금의 주거 형태 뭐 65% 뭐 그렇다고 하던데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들이 바로 특산 토지로 봐요. 아파트가 들어선 토지. 그러면 아파트 소유권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권자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권자가 그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기록되는 게 맞습니다.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권리인 대지 사용권인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돼버리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 대지 사용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에 원칙적으로 기록돼야 되는 권리인데 이게 건물 등기부에 기록이 돼버리면 대지 사용권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 대지권에 대한 특수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장부가 있는데 이를 대지권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장부는 나중에 추가가 된 거예요. 특수한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나중에 수록한 장부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대장 형태의 장부고 이거는 특수한 대장 형태의 장부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어떠한 장부냐면 문자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장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4천만 개 필지가 있는데 그 모든 필지들은 토지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는 무조건 등록이 돼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어떠한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느냐 하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또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그 토지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은 토지대장에 등록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면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도 필요 없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0개의 지목의 토지는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예전에 한 것 같은데 철제, 천곡, 유수, 그 다음에 뭘까요? 묘, 목, 도, 임. 이 10개의 지목의 토지는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어서 임야대장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이게 10개입니다. 나중에 하실 건데요. 이것 말고 18개 종류가 또 있습니다. 지목이 그 18개는 이쪽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들은 토지대장 아니면 임야대장에는 무조건 등록해야 됩니다. 4천만 개 되는 토지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라고 얘기하고요. 문자로 구성된 지적 공부고 이 문자 형태의 지적 공부 중에서 그림 형태의 정보도 있죠. 경계 뭐 이런 것들. 경계점, 경계. 이런 것들도 공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의 장부로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게 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도면에는 뭐가 있느냐면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쌍이에요.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림 형태로 만든 장부가 있는데 이를 임야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하나의 쌍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없어요. 원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특수한 토지들만 있는 장부죠. 특수한 토지들만 있는 장부입니다. 이것도 특수한 토지들에만 존재하는 장부예요. 그래서 가장 원칙적인 장부는 요 네 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렇죠. 모든 토지는 여기에 다 등록이 되는 것이고 일부 토지들은 여기에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시적 지적공부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 이 7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7개를. 그래서 암기가 되셔야지만 이제 득점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외우고 가죠. 대장 형태는 4개. 그렇죠. 일반적인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특수한 것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법.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여기에 해당되는 도면 형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토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면 형태 2가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쌍으로 움직이고요. 임야장, 임야도가 쌍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형태의 정보는 대장 형태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그림 형태의 정보는 여기 도면 형태에 등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법. 다시 외우죠. 보지 마시고. 대장 형태의 장부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일반적 장부가 있고 특수한 장부가 있는데 일반적 장부는 2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렇죠. 그 다음에 특수한 지적공부 2개가 있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법. 그 다음에 도면 형태 장부 2가지. 지적도, 임야도. 2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경계점, 좌표, 등록법. 그래서 7개의 지적공부가 암기가 되십니다. 이거 자체로도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자체로도. 그런데 이건 종이 형태의 장부니까 이거를 한 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두터워지니까. 그래서 7개로 나눠서 만든 것이고요. 이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라고 그랬죠.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용량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이건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로 보게 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총 지적 공부는 8개의 지적 공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주로 내용이 출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이 위에 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 지적 공부라는 장부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장부라서 대단히 중요한 장부입니다. 따라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 장부예요. 물론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지만 이 지적 공부도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소 관청에서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적소 관청 밖으로 반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일단 나가면 분실, 소실의 위험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원칙은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이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 걸 기준으로.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면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되겠죠? 첫 번째, 천재지변. 두 번째는 시장, 군수, 구청 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있다면 그때도 반출이 허용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 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은 누굴까요? 시, 도지사입니다. 왜냐면 시, 도지사도 두 개의 지위가 있어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또 하나는 내 지자체로서의 지위. 시, 도지사도 두 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적소 관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 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반출을 시켜야 될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지적 공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전 국토를 단위로 한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전 국토에 대한 권한이 있는 자여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구별로 쪼개진다면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군구별로 누구에게 위임했다고 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우리 교재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미 설명이 됐고요. 이제 등기법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네, 등기법.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통치구조와 기본권. 이 통치구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국가를 창설시키는 효력이 요 헌법이라는 법에 있는 겁니다. 요 헌법에는 물론 나라마다 이거 용어는 좀 달리 써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기본법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달리 쓰이지만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은 모든 법에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이 헌법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국민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 기본이 되는 권리, 즉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를 기본권이라고 불러요.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인격권, 재판청구권, 재판절차 진술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은 이 기본권 중에서도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서 4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23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된다고 볼 수, 가장은 아니겠죠. 네. 이론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죠. 이론상으로 중요한 건 뭐 자유, 평등 이런 게 중요할 겁니다. 행복 뭐. 근데 실질적으로는 네,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돈이 장땡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재산권. 이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부동산 권리입니다. 한전부지가 12조에 팔렸죠.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12조. 그게 넓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근처에 살았는데 그다지 많이 넓지도 않습니다. 근데 12조에 팔렸어요. 현대자동차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서 그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느냐. 부동산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될 겁니다. 이 정보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면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건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사법부.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본질적 역할은 재판하는 거예요. 이런 등기부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재판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니까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그 국가기관에게 맡겨놓는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등기소.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등기소에게 맡겨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슨 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률이에요. 이게 민법을 기초용어와 기초이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6문제 정도만 득점하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마 학원만 안 빠지시면 6개 정도는 쉽게 득점하실 겁니다. 이 등기법은 워낙 이론적인 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7월달, 8월달에 몰아서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한 열흘 정도 공부하다가 그냥 이거 접자 이렇게 바뀝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암기 자체가 불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공부하다가 아예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 70%가 넘어요. 그분들은 보통 몇 개를 득점하시냐. 운이 좋으면 3개 정도, 운이 나쁘면 2개 정도 득점을 하시게 됩니다. 별거 차이가 안 나죠. 공부를 좀 하셔도 6개, 하나도 안 해도 2개나 3개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운데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네. 합격 여부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사이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세 개 득점하셨으면 네, 2학년 진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 7개 나오셨으면 네, 이제 진급 안 하고 네. 자퇴하는 거죠. 네,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 1월 달부터 조금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느냐. 민법에 투자하는 노력의 3분의 1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공법에 투자하는 시간에 한 2분의 1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하셔도 6개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좀 잘하면은 민법의 점수를 위에서 끌어올린다 그랬죠. 네. 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등기법을 잘하시면 민법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걸 염두에 주셔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부동산은 뭐라 그랬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렇죠. 토지와 토지 위 정착물 두 개로 나누는데요. 토지 위의 정착물도 또한 둘로 나눠집니다. 가장 중요한 정착물인 건물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정착물인 건물 위의 정착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부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래서 건물 이외의 정착물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임목 등기부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중개업법 시간에 하실 텐데요. 그 임목 등기부는 우리 등기법에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런 거 없대요. 법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없답니다. 그게 요건이 수목이 있는데요. 이 수목 중에서 수목은 나무란 뜻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나무가 바로 임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중개업법 시간 하실 텐데 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에는 용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대요. 여쭤보니까. 네.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부동산은 두 개만을 의미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뭡니까? 토지, 건물만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정보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권리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죠. 따라서 주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겠습니까? 권리에 관한 정보겠습니까? 여기서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저쪽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권리에 관한 정보가 주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의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시의 대상이 토지 자체, 즉 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법은 공시의 주된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아니 뭔 소리야? 권리. 그렇죠. 토지에 대한 권리, 건물에 대한 권리가 바로 주된 공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텐데요.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먼저 부동산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건물과 토지만을 얘기합니다. 다른 부동산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만을 다루고 건물 위의 정착물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여기 정보는 바로 부동산의 표시사항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사항. 저쪽은 토지의 표시사항이었죠. 이쪽은 부동산 표시사항. 그러면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크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의 정보와 토지의 정보가 있을 텐데 건물의 정보는 건물의 표시, 토지의 정보는 토지의 표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게 됩니다. 건물이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집원이 없습니다. 집원할 때 지자가 토지라는 뜻이에요. 토지에만 집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반드시 요 밑에 땅이 있죠. 이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기초 대자를 써요. 그래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건물과 관련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건 집원이 없으니까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은 토지니까 집원이 있죠. 요 집원은 이 대지는 건물 바로 밑에 있으니까 건물을 특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지 집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을 의미하는데 요 세 가지를 건물의 내역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내용이란 뜻이에요. 건물의 종류는 아파트냐, 연립주택이냐, 그냥 빌딩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벽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면적은 넓이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표시는 소재, 대지번, 종류, 구조, 면적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토지의 표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얘기합니다. 저쪽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는 주된 공시정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의 표시. 그렇죠? 따라서 토지의 표시 자체가 주된 내용이 되니까 경계와 좌표까지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이쪽에 주된 공시정보는 뭡니까? 권리라고 얘기했죠. 권리가 주된 공시정보예요. 따라서 이쪽에 토지의 표시는 상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따라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외워두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외우십니다.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저쪽은요. 소지, 지면, 경, 좌표. 이쪽은 소지, 지, 아니요.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셔야지만 나중에 책을 읽으시든다든지 요약집 읽으실 때 이게 수월하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을 텐데 이 권리에 관한 정보, 권리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만드는 권리입니다. 만들어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모든 권리는 소유권에서 도출이 됩니다. 전세권, 지상권, 뭐 저당권, 임차권, 뭐 이런 모든 권리들은 보통 소유권자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둘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지? 네, 정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정보는 우리 민법에서는 변동을 의미합니다.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할 겁니다. 민법에서는 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장을 시킵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확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구체화 확장을 시키냐면 보전, 외우신 분들도 있죠? 보전. 그 다음에 뭡니까? 설정.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 처분제. 지금 단계에서 이걸 외우신 분들은 아마 등기법 24개 중에서 공시법 22개 정도 득점하실 겁니다. 지금 이걸 외우실 정도라면. 네, 이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외워달라고 부탁도 안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네. 그 다음에 처분제. 공시법 22개 정도 나오면 민법은 몇 점 정도 나올까요? 아마 90점대가 나올 겁니다. 네, 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여기서 이 4가지는 이것과 같은 뜻이에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2가지는 발생, 변경, 소멸과 무관합니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